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특이한 전을 한번 해볼게요. 상추전입니다. 고추장떡을 해볼게요. 보통 텃밭에서는 이런 상추를 많이 키우시죠. 붉은 적상추. 약간 쌉쌀한 맛이 나지만 또 몸에 좋아서 이걸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저희 집 텃밭은 아니지만 텃밭에서 나온 상추입니다. 추는 양은 이 정도로 깍 잡았을 때 한 줌 나오죠. 것들 중에서 이렇게 먹다 남은 것들요. 자, 쓰다가 조각조각 남은 것. 매운 고추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맛있어요. 매운 고추 있으면은. 그리고 가지도 쓰다 이만큼 남았고요. 대파는 이렇게 저는 대파를 사면은 잎부터 먼저 먹거든요. 대파 잎. 대파 뿌리로는 한 뿌리 정도 양이 될 것 같아요. 썰기 전에요. 밀가루 양념부터 해보겠습니다. 밀가루 종이컵 한 컵 하고요. 한 컵 반 정도 넣고요. 옥수수 전분 한 반컵 넣겠습니다. 후춧가루 이렇게 약간 좀 쓸게요. 그리고 소금도 조금 넣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티스푼으로 하나 조금 더 되게 들어갑니다. 전에는 굳이 계란은 꼭 넣진 않거든요. 근데 필요에 따라 넣으시면 되는데 쫄깃한 전을 원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멸치육수인데요. 멸치육수 없으신 분은 물을 써주시면 돼요. 한 컵 넣을게요. 고추장은 한 스푼 넣겠습니다. 여기 나머지는 물로 하겠습니다. 아까 멸치육수 한 컵 넣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물도 한 컵을 이렇게 박아면서 넣을게요. 항상 반죽은 박아면서 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농도는 이렇게 쭈루룩 쭈루룩. 근데 바삭한 맛을 원하시면 조금 더 넣어서요. 조금 더 주르륵 할게요. 멸치 육수랑 같이 합치면요. 물은 한 컵과 4분의 3컵 정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이런 거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 다 깻잎 있는 대로 다 넣어주세요. 여기 있는 채소들 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넣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상추전이니까 상추가 많이 남아있을 때 꼭 하시면 좋아요. 매운 고추 4개, 고추도 이제 시들어서 쭈글쭈글해졌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안 매운 고추 아니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불 정도에서 좀 달궈주신 다음에요. 식용유를 넣겠습니다. 좀 넉넉히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저는 식용유를 조금 넉넉히 넣어서 자글자글 굽는 게 맛있습니다. 스푼으로는 한 3스푼 정도 들어갔습니다. 까만 게 탄 게 아니고요. 상추 붉은색이랑 가지 껍질색입니다. 3장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상추나 이런 거는 잘 익을 것 같고요. 밀가루만 잘 익히면 이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상추 전이 완성되었는데요. 이렇게 식탁에 낼 때는 가위로 이렇게 큼직하게 좀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만 한번. 자, 이렇게 잘라놓으시면 바로 이제 간장은 물과 진간장과 식초를 1대1대1로 섞으셔가지고 초간장 만드시면 돼요. 상추 고추장떡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추전은 아무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시식은 잘 안 하는데 상추전은 시식을 한번 해봐 드려야겠습니다.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나죠. 좀 보세요. 바삭해요. 일단 전에 밀가루 양념이 바삭하게 굽혔거든요. 상추가 그냥 간이 됐네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상추의 그 줄기 부분이 아삭아삭 씹힙니다. 그리고 상추 이 가쪽은 바삭바삭하고 맛있네요. 비 오는 날 아니면 상추가 많은 날 한번 해봐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추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